그렇게 나오고 좋은데? 오늘은 거의 3주 만에 날씨가 좀 개워가지고 햇빛이 나는 바람에 비타민 D 일광욕을 좀 하면서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고 있는데, 그냥 만들다 보니까 떡볶이보다는 어묵이 더 많네요.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라면, 그 유명한 떡라면 되겠죠? 그러면 라면 사리를 하나 기가 차. 좋아, 좋아. 라면 사리를 하나 딱 넣어주고, 스푼 필요 없습니다. 떡라면이 있기 때문에. 오우, 라면 사리가 아주 제대로죠? 앞에 보이는 나무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바나나 나무 앞에서 이렇게 한국 음식이 떡라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에는 우리 로컬 애들이 떠들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몰라요. 쟤들은 뭐 맨날 떠드니까. 보셨죠? 어우, 라면 사리. 제대로. 색상. 어우, 색깔 봐요. 계속 한 3주 정도 날씨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상당히 좀 우중충한 날씨가 되다 보니까 우울해지더라고요. 네. 버티고 지금 필리핀은 락다운 한 1년째 다 돼가는데요. 1년을 버텨보니까 사람이, 이건 뭐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 사람이 이런 미친 짓을 이제 버텨서 드디어 각 나라별로 지금 바이러스 백신 소식이 들려오는데, 필리핀은 좀 아직 멀었습니다. 요게 떡볶이. 쌀떡볶이인데, 쌀떡볶이. 다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어묵. 저렴하고 영양가 많은 어묵이고요. 이렇게 라면 사리 하나 놓고, 오늘은 맛있는 떡라면. 아, 떡라면 맞네. 떡볶이 라면 사리를 넣고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맛있게 드세요. 저는 바나나 나무 앞에서 정글 속에서 맛있는 한국 떡라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